경력자 같은 신입 직원 내기 프로젝트 첫 번째 강의 더전에서 신규 회사 등록하는 방법입니다. 일단 더전에 로그인하셔서 회계 데이터에 가시면 기초 데이터가 있고 회사 등록이 있습니다. 이걸 누르시면 이 화면이 뜹니다. 이 화면에서 처음에 0101 회사를 기본적으로 보여주는데 우리는 새로운 회사를 등록해야 되니까 이 아래로 쭉 내리시면 빈칸이 나옵니다. 여기에 위에서 쓰지 않는 번호 코드를 하나 선택하셔서 입력하십니다. 그리고 회사명에 사업자 상호를 적습니다. 법인 사업자냐 개인 사업자냐 선택하시고 뭐 이런 거 메시지 나오면 무시하시고 사용을 누르십니다. 그리고 회계연도에 올해 개업을 했다. 그럼 일기로 하시고 개업 연월일을 이렇게 적고 말일자는 12월 30일로 보통 개인사업자는 12월 30일로 하시면 됩니다. 사업자 등록증상에서 사업 개업 연월일 또는 여기에 사업자 등록증 신청일을 이쪽에 적으시면 됩니다. 시작일자로. 그다음에 사업자 등록번호는 보시다시피 사업자 등록번호 참조하셔서 적으시면 됩니다. 아무거나 적어보겠습니다. 실제 사업자 번호가 아니니까 빨간색으로 경고 메시지가 뜨니까 나중에 일을 하시다가 오류가 나는 것도 더존에서는 잡아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과세 유형은 보통 일반 과세자인데 여기서 일반 과세자냐 간이 과세자냐는 여기 사업자 등록증상에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대표자 명도 적으시고 거주 비거주자는 거의 없으니까 거주자로 선택하시고 주민등록번호도 대표자 공동사업자이면 여로 선택하시고 보통인 경우 단독사업자니까 부로 선택하십니다. 여기 성명 옆에 공동사업자면 홍길동 외 1 뭐 2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장 주소지는 사업장 소재지 내역을 적습니다. 아무 때나 제가 해보겠습니다. 여기. 그리고 여기 사업장 주소지를 적으시면 밑에 14번, 16번은 자동으로 인식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장 전화번호, 팩스번호 적으시고 업종 코드도 나중에 세무서에서 조회된 이 사업자 등록증상의 업종 코드를 적습니다. 임의로 적겠습니다. 그럼 밑에 업태랑 종목이 자동으로 세팅되는데 이건 더존에서 940909 코드에 대해서 입력을 해놓은 값입니다. 그런데 내가 바꾸고 싶다. 왜냐면 사업자 등록증상에 있는 거랑 여기 더존에서 나오는 게 다르기 때문에 뭐 왜 다를까 고민하시지 말고 사업자 등록증상에 적혀 있는 대로 적으셔도 무방합니다. 그다음에 소득 구분은 사업 소득이 일반적인데 부동산 임대 소득일 때는 반드시 30번으로 선택하셔야 합니다. 개업 연월일은 사업자 등록증상에 개업 연월일로 나와 있는 날짜를 선택을 하십니다. 나머지는 나중에 국세 환급일 때 받을 계좌를 미리 적어 놓으시면 좋은데 지금은 안 적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밑에 여기는 개인 사업자의 대표의 주민등록 등본상 주소지를 적는 겁니다. 지금 현재 알고 계시면 적어도 되는데 모르신다면 그냥 넘어가도 상관없습니다. 개인 사업자의 경우는 소득세는 대표자 주민등록 등본상 주소지에 세무서로 신고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사업장 주소지랑 다를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따로 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가끔씩 집 주소에다가 사업자를 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사업장 주소지 8번하고 여기 대표 주소지가 동일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더존에서 회사 등록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